용접 독학. 오늘은 저의 유튜브 1호 제자 두 번째 개인 강습을 하러 왔습니다. 2주 만에 왔는데 얼마나 연습했는지 창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대충 봐도 아시겠죠? 용접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군요. 스케줄 10자리는 용접봉이 안 들어가니까 전류를 높여가지고서 이제 끌면서 올라가야 된다고요. 네. 용접봉을 2주차 교육은 좁은 갭을 용접봉으로 끌어서 때울 전류 찾기입니다. 밀어넣어야 된다고. 지금 20자리가 그래서 10자리나 이런 게 어려운 게 바로 끌어 당겨야 돼. 1대1 강습의 좋은 점이 바로 집중 교육입니다.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될 때까지 집중 사격합니다. 머리는 이쯤에 항상 위에서 봐야 돼, 쇳물을. 예, 시야 확보하고. 그 토치는 지금 편하게 잡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옆으로 잡고 거꾸로 잡고 숙달되기 전까지는 우선 계속 연습밖에 없어요, 방법이. 예. 천천히 쇳물을 끌면서. 중요한 건 요렇게 개들을 이렇게 끌어서 할 수 있게끔. 아, 네. 전류는 잘 찾았어요. 네. 오버헤드 스타트는 머무르지 말고 바로 시작. 좌우 1mm씩 올라오면서 시야 확보하고 너무 붙지 않게. 오케이. 잘했네. 좋아 좋아. 손 잘 뽑네. 손이 뜨거우면 한번 끊고 무리하면서 진행하지 말고. 90도 연결 부위는 좀 머무르라 그랬죠? 쇳물 녹는 감을 정확히 알아야 돼. 오케이, 좋았어. 어디서부터 투입하면서 그렇지, 한 박씩. 2주차 때 용접봉 공급에 대한 개념을 많이 깨우쳤습니다. 피나는 연습이 바로 빛을 보는 순간이죠. 한 박씩. 중요한 건 하루라도 게을리 연습하면 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. 완벽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입니다. 이게 박자 용접을 알려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육지에다 활용하니까 잘 되잖아요. 첫 번째 강습 때보다 훨씬 좋은 비드를 뽑았습니다. 이것이 전류에 대한 개념을 찾아가는 과정이죠. 잘 나왔어. 테크만 좀 얕게 쳤으면은 딱 좋았네. 어, 좋았어 그래도. 잘 나왔어.